자, 이제 마켓포커스 1부 마칠 시간이 다가와 오고 있는데요. 오후 시장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이나혜 연구원 전화로 만나볼까요? 이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나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밝게 웃고 계신 만큼 좋은 종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오후 시장 어떤 종목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셀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유산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흔히 유산균 하면 유산균 음료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그런 이런 가공 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재료인 유산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대에 이르는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정적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백질의 이중 코팅 기술을 개발을 해서 유산균의 종주국이라고 볼수 있는 덴마크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처음에 시장에 진입을 할 때는 자금력이나 여러 규모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산균 원마를 생산하는 상태로 OEM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OEM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자체 브랜드를 진출을 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이익 개선을 또 추가적으로 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출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만 역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기 때문에 2011년 정도부터 실질적 성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독자 브랜드 제품 출시를 통한 제2의 성장 국면에 돌입한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OEM 제품을 생산할 때만으로도 30%대 높은 이익률이 나왔었던 기업인데 이제는 시중에서 이 셀바이오텍에서 나오고 있는 자체 브랜드를 달고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한 병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더 높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만하겠고요.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구조적 변화 역시 셀바이오텍의 긍정적인 시장 변화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최근 7년간 연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한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성장성에 관심 기울여 보실만 하겠고요. 셀바이오텍을 5장 관심주로 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공략주 셀바이오텍 체크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나혜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